지난달 취업자 수가 58만 명 이상 늘어나며 고용 회복세가 4개월째 이어졌습니다. 다만 증가폭은 두 달 연속 주춤합니다. LG화학이 친환경 소재, 전지 소재, 바이오 등 3대 신성장 동력에 2025년까지 총 10조 원을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대전환에 나섭니다. 재건축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서울의 노후 아파트값이 신축 아파트보다 2배 가까이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보증금의 10% 한도 3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58만 명 늘어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약 2,764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만 2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취업자 수는 올 3월 증가로 돌아선 이후 4개월 연속 늘고 있습니다. 수출 호조와 경기 회복,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지난해의 기저효과 등이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증가폭 두 달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4월 6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65만 2천 명을 기록한 뒤 5월엔 61만 9천 명, 지난달엔 58만 2천 명으로 둔화됐습니다. 국제유가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수입물가가 6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입물가 상승이 전반적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월 수입물가 지수는 115.43포인트로 전월 대비 2.3%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로는 2014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른 배경으로는 국제 유가가 한 달 만에 7.9% 올랐고 광산품이 크게 올랐고 석탄과 석유 제품의 상승폭도 두드러졌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수입 원자재, 중간재 물가가 높아져 비용 상승 측면에서 국내 생산업체들의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화학이 신성장 동력 사업에 2025년도까지 10조 원을 투자합니다. 친환경 사업, 또 전지 소재, 신약 개발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대전환에 나선 건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오늘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ESG 기반 사업 포트폴리오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한 3대 성장 축은 친환경 지속가능 비즈니스와 전지 소재 중심의 e-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로 2025년까지 총 10조 원을 투입합니다.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배터리 소재, 투자 금액만 6조에 달합니다. 제품 포트폴리오를 양극재부터 분리막, 음극 바인더, 방열 접착제, CNT 등까지 넓혀 글로벌 전지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올 연말 구미에 연산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착공하고 양극재 생산 능력을 2026년 26만 톤으로 7배 확대합니다. 분리막 사업에서도 M&A와 합작 투자 법인을 검토 중이며 배터리 효율을 높여주는 CNT의 생산 능력을 2025년까지 3배 이상 높입니다. 친환경 소재 사업도 강화합니다. 바이오 소재나 재활용,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3조 원을 투자합니다. 생산 설비 확대와 합작 투자 법인으로 핀란드 네스테의 식물성 바이오 재생 원료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과 생분해성 고분자 소재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외에도 생명과학사업본부는 오는 2030년까지 혁신신약을 2개 이상 보유한 글로벌 신약회사로의 도약을 내세웠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신약사업에만 1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노후 아파트값이 신축 아파트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값은 올 상반기 주간 누적 기준 3.06% 오른 것으로 집계됩니다. 같은 기간 준공 5년 이하인 신축이 1.58% 오른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업계에선 재건축 단지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며 그동안 가격 상승이 더뎠던 구축 아파트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합니다. 일부에선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방침이 최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백지화되며 재건축 아파트값만 올려놓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에도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한도 3천만 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됩니다. 또 임대사업자는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임대 의무 기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됩니다.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기간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임대사업을 계속하면 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세입자가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지자체는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가 보고를 하게 했지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단,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에는 등록을 제한하는 규제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설소경입니다. 리모델링 업계가 뜨겁습니다. 뜸한 재개발, 재건축의 수주 대신에 리모델링 사업 수주를 위해 건설사들이 앞다퉈 전단팀을 신설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리모델링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지난주 건축 주택 부문 도시정비 사업 그룹을 조직 개편해 리모델링 팀을 신설했습니다. 삼성물산, DLENC, 대우건설 등도 올해 들어 리모델링 팀을 신설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말 리모델링 태스크포스를 정식 팀으로 재편했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지난 2014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리모델링 수주 실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공능력평가 6위 안에 건설사들이 모두 리모델링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는 리모델링 사업이 갈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반기 기준 정비사업 수주 실적 1위를 기록한 DLENC의 경우 전체 수주액 1조 9,609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조 334억 원이 리모델링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20년 지난 아파트가 뭐 600만 세대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수요는 굉장히 커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공사도 자연히 관심을 기울이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계에선 리모델링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만큼 건설사들의 리모델링 사업 수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예, 지난해부터 반복되고 있죠. 코로나19 봉쇄 조치 참고 참아온 자영업자들은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편의점 업계에선 지급 불능이라며 인상 결정에 불복종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편의점주협의회 홍성길 정책국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 예. 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 홍성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늘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좋은 얘기보다는 이 시급이 오른 얘기, 최저임금이 오른 얘기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당 9,165.1% 올랐습니다. 편의점주분들 굉장히 힘들다라고 고통 토로하고 계시고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우선 이번 최저임금 논의에서 자영업자들이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상여금이나 복리, 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중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 같이 자영업자는 인상의 파급효과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등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내년에 임대료도 오를 테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우리 업계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여파와 점포 간 경쟁 등으로 편의점 수익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알바생 근무 시간을 줄이고 점주들이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현실이지만 24시간 혼자 근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과는 영업시간 단축을 통한 나홀로 점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폐업을 고려하는 점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우리 공익위원 대다수가 월급을 접은 적이 있는 분들인가 그랬다면 과연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뭐 최저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단순히 임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부대 비용이 함께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매년 진통을 겪긴 하는데 올해 반발이 좀 거세게 느껴지긴 해요. 그런 이유를 조금 더 들어볼 수 있나요? 지금도 최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고요. 이전까지는 점주들이 본인들의 근무 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2018년도에 최저임금은 16.4%가 올랐지만 당시에는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또 부가세 공제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정책 지원이 있었죠. 그리고 또 점주들이 근무 시간을 늘려서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더는 내릴 수수료도 없고 저는 늘릴 점주들의 근로시간도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내년부터는 이미 뭐 점주가 근무시간을 늘려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고요. 지금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지급 불능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인상 결정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지급 불능에서 자발적 불복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장 고용 감축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편의점들이 아르바이트를 안 쓴다거나 최소 인원만 정도만 쓸 것이고 또 아니면 또 가족들이 나와서 일을 더 하든지 어떻게든 간에 어떤 다른 대안을 택할 것입니다. 비용 상승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는 폐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기사 보니까 뭐 편의점주를 하느니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가 기사를 봤는데요. 실제로 점주보다 아르바이트생의 수익이 많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작년 편의점주들 평균 200만 원도 못 가져갔다는 수치가 나와 있고요. 이미 전체 편의점주의 절반가량은 알바생보다도 못 버는 상황인데 인건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작년 점포당 월 평균 매출이 4,800만 원입니다. 이 중 매출이익, 알바비, 월세,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10시간 이상 점주가 일하고도 가져가는 순수익이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남짓 정도 되죠. 반면 알바생은 주휴수당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이 이미 1,464원으로 만 원이 넘고 있고요. 내년도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점주와 같은 10시간을 기준으로 23일을 근무한다고 계산을 해보면 239만 9,920원, 약 24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많이 오르긴 했네요. 이렇게 월급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요즘 편의점들 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점주님들은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적용한 수입을 보장받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죠. 2016년도부터 편의점 점포수가 꾸준히 증가했고 이에 반해서 점포당 매출액은 0.9%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이 20%는 인건비와 임대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로 나와 있고요. 지금도 여력이 없어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최근 코로나가 재유행이 됐죠.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되면서 사실상 통금 조치라고 봐도 될 텐데요.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은 편의점주들을 더 사지로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고충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을 고려했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못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공익위원께서 경제 회복을 고려하셨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극복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은 과거처럼 높지 않을 것이며 경기가 또 회복되더라도 이미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기업이 골목상권으로 다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쿠팡마트, 디마트, 요마트 등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고요. 온라인 배달 중심의 산업구조가 변화가 됐죠. 우리같이 골목상권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같이 5인 미만 사업장 운영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고요. 사업장을 잃으면 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재창업도 쉽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노동절약형 기술을 도입하거나 생산 효율성, 조직 개편, 어떤 내부 혁신을 통해서 인건비 인상에 대처할 수 있겠으나 우리 같은 자영업자는 불가능에 가깝죠. 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고용을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그만둬야 하는 거죠.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보니까 이제 대안을 좀 찾아달라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보니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주휴수당 폐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금 등의 요구사항을 제가 여러 군데를 통해서 보긴 했는데 좀 현실적인 대안 필요한 부분이나 정부의 감흥본부에 좀 요구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예. 필요하겠지만요. 먼저 주휴수당 제도가 폐지돼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최저시급의 약 20%를 추가로 지급하게 돼 있는 제도인데요. 이게 58년 전에 생긴 제도로 도입한 과 거의 없죠. 주휴수당 적용으로 또 내년에 최저임금은 시간당 11,003원입니다. 1만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저희같이 영세사업자가 지급하기에는 조금 부당하지 않나.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까지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도 필요하죠. 이게 노동 생산성이나 숙련도가 업종별로 다르죠. 다르고 또 지불 능력도 또 고려해서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꼭 지역별 업종별이 관철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또 여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라든지 또 6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4대 보험 가입 제외를 해준다든지 또 요즘 신용카드 외에도 간편결제수단이라고 해서
많이 수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수수료가 너무 또 비쌉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좀 인하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시적으로라도 코로나에 한시적으로라도 야간 미분양 요건을 좀 완화해 줘라. 뭐 이런 요구 등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브랜드 N의 새 모델 아반떼 N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4월 출시된 올류 아반떼를 기반으로 일상의 스포츠카를 표방했는데요. 현대차는 코나와 투싼 N 모델도 함께 선보이며 고성능차 분야의 경쟁력을 구축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아반떼가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인 N을 달고 스포츠카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오전 온라인 행사를 통해 아반떼 N의 모습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아반떼 N은 플랫파워 엔진에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적용돼 최대 출력 280마력의 성능을 갖췄습니다. 최고 속도는 N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빠른 수준인 시속 250km에 달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3초 만에 도달합니다. 달리기 실력만큼 제동 성능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360mm 직경의 대구형 브레이크 디스크에 고마찰 패드가 적용돼 고성능 차량에 걸맞는 동급 최고의 제동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N 최초로 구현된 기능들도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WRC 랠리카에 쓰이는 엑셀 일체형 기술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된 전륜 기능 통합형 엑셀이 첫 적용돼 핸들링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모터 스포츠 매니아들을 위한 특별한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N사운드 이퀄라이저는 TCR 경주차 사운드 등을 제공하며 개인 취향에 따라 세 가지 음역별 조정이 가능합니다. 겉모습은 올뉴 아반떼를 기반으로 고성능차의 차별화된 캐릭터가 부각됐습니다. 프론트 범퍼 공기 흡입부가 스포티한 형태로 변했고 측면에 N 전용 휠이, 후면에는 N 전용 윙타입 스포일러가 적용됐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이번에 아반떼와 함께 SUV 차량인 코나와 투싼의 N라인도 함께 출시해 N 상품 라인업의 본격적인 확장을 알렸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국내 가구 시장 1위 한샘이 새해 주인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한샘의 매각 소식에 주가는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국내 가구 및 인테리어 1위 기업 한샘이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 에쿼티에 매각될 예정입니다. 한샘은 사모펀드인 IMM 프라이빗 에쿼티와 경영권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각 대상 선정 소식이 들려오기 전 한샘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한샘은 전거래일보다 24.68% 오른 14만 6,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샘은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 에쿼티에 회사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조창걸 명예회장의 지분 15.45%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 30.21%를 넘길 예정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한샘은 50년 만에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샘이 제시한 전체 매각 금액은 약 1조 5천억 원입니다. 주당 가격은 22만 원 수준으로 프리미엄은 오늘 종가 기준 50% 수준입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SK와 LG 등 국내 대기업이 거론됐지만 결국 한샘은 IMM 프라이빗 에쿼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만 앞서 한샘은 2년 전에도 매각 논의를 진행했지만 가격 협상에 실패하면서 매각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이번 지분 매각 배경에는 후계자의 부재가 주된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창걸 명예회장의 3녀 모두 한샘 지분을 각각 1.3%, 0.9%, 0.7% 보유하고 있지만 회사 경영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권가에선 이번 매각 이슈가 한샘의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김기룡 유한타증권연구원은 한샘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매수 주체의 지분 인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매각 무산 가능성을 가정하더라도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 내 한샘의 영향력 확대 및 실적 성장세를 감안한다면 현 주가 수준에서의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국내 상장사의 기업 공개 청약 경쟁률이 최근 2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부터 올해까지 기업 공개 청약 경쟁률은 2년 만에 2.7배로 크게 올랐습니다. 상장사 중 소액 주주의 비율 역시 2년 전보다 약 2천만 명이 늘어나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올 1월 상장한 MBT로 당시 청약 경쟁률은 4,398대 1이었습니다. 공모 금액은 2017년 5월 상장한 네마블 게임즈가 2조 6,61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SKIT, 제일모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내일 열리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아홉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 의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경기 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금리를 올리기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금통위원들 가운데 인상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금리 인상 단행 시기가 임박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는 8월까지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고 10월과 내년 1, 2월 두 차례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